그 항업이 잘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동부구청장한테 아니 이걸 가서 봐보니까 그래가지고 없어졌고 청장한테 한 여기서 10년 살았어요. 오인공 수성공 계고 있잖아요. 와해 10년 살았어요. 성경호 홍대 앞에 이렇게 인사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청경호 선생님은 그때 현지에 계셨으니까 그때 85년에 청정과 소정이라고 하는 단지가 현대에 살아나고 현지를 보고 그 정안이 충청도 지역 3.1운동의 발원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감옥에 가시고 한 분들이 바로 여기 청전의 지방 편집장은 정성껏 다 해서 책을 한 5만 원짜리를 만들고 그때 이제 예산은 2만 원짜리 그리고 사장이 지금도 그 편집장을 갈고요. 2만 원짜리 예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5만 원짜리를 만들고 출판사를 바로 지금도 나하고 밥 먹을 때도 그 얘기 또 나와요. 그 책이 이 책이 그래서 봉수 씨가 그런 행적을 덮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친일행정을 그대성에서 고항 이응로 대전의 고항 이응로 이수관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충청도다 칭찬하죠. 저는 충청도 사람 아닙니다. 저도 앉아서 할게요. 리모컨이 없는 저는 이제 청정을 하나를 놓고 보지 않고 그 시대에 뭐 비슷한 시기에 소정 명관씨라고 쌍벽이에요. 그래서 생김새도 그렇죠. 생김새도 부드럽고 정말 충청도 양반 그리고 소정은 얼굴이 완전 이그러졌어. 그죠? 그냥 입에다 애쉬 이거 시 뒤에는 생략하고 그 표정이 키도 청년은 다 단신이죠. 소정은 커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쌍벽을 그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청년은 수평구도를 소정은 수직구도를 그 자기 특징으로 담으면서 평강함 수평구도의 담담함을 청전이 추구했고 소정은 분방하죠. 그래서 목이 강하고 짙은데 사실은 묘사기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간 청전은 평생 꾸준히 그대로 분방함 그래서 특히 이제 탄력 있는 곳 훈련된 탄력 있는 곳을 써서 그림을 그렸죠. 여기에 이제 파리로 갔던 고항 이응로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20과 전통의 새로운 해석을 해냈다. 이 세 사람 업적을 20세기 미술사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그리고 자상하고 다감한 소탈한 신성 같고 천진무구하고 내성적 그리고 내성적인데 한 잔이 대주가예요. 한 잔이 들어가시면 이야기꾼으로 유명했습니다. 전통 수목화 수목의 전통을 계승하셨는데 그 패션에서도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양복하고 한복을 같이 즐겨요. 그 세대가 됐고 저는 한 번도 한복을 입은 적이 없네요. 집에서도 하나도 안 해주고 남도 안 해주고 안 입었는데 양복과 한복을 같이 입었고 작업하실 때는 한복을
그 책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조선인하고 근대인 그 키는 작으셔도 아주 유명한 멋쟁이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6.25 때 대구 피난 시절에 아들이 이제 거제 수용소 쪽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수용소에서 이제 부산에 나왔다 왔다. 예, 우리 가옥 구조에 지금 여기 한옥 뭐라고 그러죠? 아궁이 예? 아궁이로 그걸 딱 놓고 본돌 그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온돌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렇게 산의 나무들이 다 뺄감으로 없어지죠. 이게 이제 조선의 멸망하고 몰락하고 같이 초동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일본 화풍으로 소화해서 우리 땅의 리얼리티를 그린 거죠. 그냥 남아풍, 일본 남아풍이 아니고 사실은 조선 땅의 리얼리티. 아까 고향. 지금은 우리 산천에 나무들이 엄청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산천은 옛날 풍경하고는 다르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달민이 민둥산 하고 살았는데요. 이게 이제 선전에 출품했던 보자서 막 그 일본 남아풍이죠. 이런 게 이제 그냥 관념의 풍경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땅의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남아풍을 수용하면서 재밌는 게 박성무, 노수연, 이상범, 이용 이렇게 네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맨 왼쪽 이거 이응로가 잘못됐는데 맨 오른쪽이 고암 이응로. 그래서 일본 화풍으로 또 한통 속이 되는 그런 땅을 보이는데 그 천간 이상범의 자기 그 화풍을 얻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금강산 그리기부터 시작한 30년대 35-6년부터 금강산 스케치를 다니고 40년에 그린 보덕골 풍경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남아풍의 그 몽롱체 같은 느낌이 없어지고 자기 필법을 금강산 그리면서 만들어낸